검색창에 베어그릴스를 검색하면 베어그릴스 사망이 연관 검색어 첫 번째로 뜨는데요. 이는 사실이 아니며 오래전부터 존재하던 루머입니다. 영국의 육군 특수부대 SAS 출신이며 SAS는 세계 최고의 특수부대 중 하나인 대테러 부대입니다. 의무병과 하사로 복무해 인공호흡, 심폐소생술, 부상치료를 병사들에게 훈련시키는 생존술 교관이 직책이었으며 현재는 명예계급인 해군 소령과 해병대 중령계급을 수여받았습니다. 군 복무 시절 헬기 낙하훈련을 받던 중 낙하산 오작동으로 인해 추락사고를 당했고 척추뼈가 12조각으로 분리되는 큰 부상을 당했습니다. 베어그릴스의 담당에서는 살아남은 게 기적이다. 다시는 걷지 못할 것이라고 선고했습니다. 사고 후 베어그릴스는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해 치료와 재활 훈련 또한 포기하려 했으나 에베레스트 산악인을 촬영한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을 보고 동기부여를 받을 수 있었으며 이후 재활을 성공한 베어그릴스는 23살에 에베레스트를 정복한 최연소 등반가가 되었습니다. 본명은 에드워드 마이클 그리스, 베어그리스라는 이름은 어렸을 때 누나가 지어진 이름이라고 합니다. 국내에서는 베어형, 곰석새로 불리고 있습니다. 영국의 명문대인 런던 대학교를 졸업했으며 아버지는 보수당 정치인이었던 마이클 그리스로 영국의 엘리트 집안 출신입니다. 지구상에서 먹이사슬 최상층에 있는 생명체를 꼽으라면 베어그릴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인간 대 자연 프로그램을 통해 살무사, 고슴도치, 멧돼지, 스컹크, 악어, 순록 등을 사냥해 먹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심지어 상어 또한 맨손으로 잡으려고 했지만 상어가 도망가버리고 말았습니다. 애벌레, 개미, 모기, 거미, 지렁이 등 단백질원이 될 수 있는 생명체는 모두 섭취하는데 극한의 상황에선 극단적인 생존 수단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코끼리의 똥을 쥐어짜서 수분을 섭취하거나 낙타 내장에 소화 덜 된 찌꺼기의 수분을 섭취하거나 사자가 먹다 남긴 얼룩말을 뜯어먹거나 양의 눈가를 온천수로 삶아먹습니다. 원래 입맛은 까다로운 편이라고 밝혔으며 하늘 쏘 애벌레를 먹고 난 뒤에는 친구들이 자기들 코딱지를 전부 모아 핫도그 사이에 끼워놓고 그걸 자기 입에 쑤셔넣은 맛이라고 설명했으며 스컹크를 먹고 난 뒤에는 개똥에 비벼진 스테이크 맛이다. 부들개질을 먹을 때는 물에 젖은 마분지 맛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서바이벌 전문가 사이에서는 너무 현실성이 없으며 일반인들이 따라하기 어려운 기술이다. 방송의 재미를 위한 과도한 연출이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하지만 2011년 미국의 14살 소년이 산에서 조난을 당했다가 베어그릴스의 생존법을 따라해 구조된 적이 있으며 2015년 호주의 사막에서 조난당한 62세 남성 또한 베어그릴스의 생존법을 따라해 목숨을 구했습니다. 해당 남성은 물 없이 엿새간 생존했는데요. TV에서 탐험가가 개미를 먹는 장면이 떠올랐다. 지팡이로 구멍을 쑤셔 개미를 많이 주워먹었다고 밝혔습니다. 인류 최고의 극한 직업을 뽑으라면 베어그릴스의 카메라맨이라 할 수 있습니다. 카메라팀은 총 3명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모두 특수부대 출신입니다. 메인 카메라맨인 사이먼 레이는 베어그릴스와 같은 분대 출신이고 보조 카메라맨 데니 케인 또한 같은 SAS 출신입니다. 로프 안전 전문가인 데니브 피어스는 영국 해군 특전대인 SBS 출신인데요. 사이먼 레이는 안전장비 없이 맨몸으로 베어그릴스와 함께 100m 철탑에 오르며 2인승 비행기에 3명이 탈 수 있는 꿀팁을 알려주기도 했고 구글 검색창에 베어그릴스 카메라맨을 검색하면 관련 검색어에 카메라맨 사망이 뜨기도 합니다. 버락 오바마는 베어그릴스와 함께 야생 탐험을 진행한 적이 있는데요. 곰이 반쯤 먹다 남긴 연어를 함께 구워 먹었습니다. 메이저리그 베이스볼 경기에서 불꽃 시구를 보여주었습니다. 디스커버리 공식 유튜브 채널은 병맛스러운 편집으로 높은 조회수와 인기를 끌었습니다. 뚝배기로 유명한 일대 편집자는 샌드박스 소속의 서울대 출신이 김성아 PD이며 김성아 PD는 원래 디스커버리의 매니아였다고 합니다. 베어그릴스가 병맛 편집을 알게 된 후에 전 편집자를 섭취해 편집자가 바뀌었다는 설이 있습니다. 국내에는 수많은 베어그릴스 패러디가 존재합니다. 대표적으로 베어그릴스의 먹거리 S파일이 있으며 김풍의 패러디가 존재합니다. 오늘은 눈 덮인 한라산에 왔습니다. 눈 덮인 한라산은 아이고 북병만큼이나 위험합니다. 오늘은 이곳을 정복하겠습니다. 따라오세요. 2011 런던 올림픽 때 한 손으로 짚라인을 잡고 강화하며 성화 봉송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베어그릴스는 방송활동 출연료 잔액을 사회에 기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출연료 기부 외에도 다양한 자선활동을 하고 있고 1998년 에베레스트 등반 또한 영국군 군인 가족을 위한 자선모금 활동이었으며 2000년 제트스키를 이용해 30일 내에 영국 전체를 돌아오는 영국 일주, 2004년 세계에서 가장 높은 폭포인 베네수엘라 앙의 폭포 위로 파라모터 타고 건너기, 2005년에는 열기구를 타고 25,000피트 상공에서 디너파티를 실시했는데 이 모든 모험들이 자선기금 모험을 위한 활동이었습니다. 가장 밝게 빛나는 순간은 주위의 모든 것이 가장 어두울 때이다. 중국어로 위기는 두 개의 글자로 이루어져 있다. 하나는 위험을 뜻하고 다른 하나는 기회를 뜻한다.
빌 게이츠의 재산은 1180억 달러, 헌화 약 140조 원인데요. 현재 세계 부자 순위 2위, 아마존닷컴의 제프 베조스 회장이 2천억 달러로 세계 부자 순위 1위를 기록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1천억 달러 이상의 순 자산을 보유한 인물은 제프 베조스, 빌 게이츠, 마크 저커버그 단 3명뿐입니다. 빌 게이츠는 19살에 마이크로소프트를 창립, 31살에 최연소 억만장자가 되었습니다. 1995년부터 2017년까지 20년 동안 세계 부자 순위 1위를 차지했었고, 전 세계 역사상 최고의 부자는 미국의 석유왕으로 불렸던 록펠러인데요. 1937년도 록펠러의 재산을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4,090억 달러, 한화 약 498조 원에 달하는 금액입니다. 빌 게이츠의 1초 수입은 150달러, 1분 수입은 9,000달러, 1시간 수입은 54만달러, 하루 수입은 1,296만달러, 하나 약 153억인데요. 빌 게이츠는 1시간 수입으로 람보르기니 구매가 가능하며 네이버 지식인에 빌 게이츠 재산 다 쓰는 방법이라는 질문글이 올라오자 이런 답변글이 채택되었습니다. 농심 신라면을 우리나라 국민에게 1인당 52만 개를 사준다. 스타벅스 커피 105억 4,540만 잔을 마신다. 도미노 피자에서 라지로 올스타 피자를 23억 1,440만 판을 시킨다. 타워필리스 펜트하우스 17,660채를 산다. 버스를 어른 요금으로 263억 1,578만 번을 탄다. 힐튼 호텔 비스타 스위트룸에서 14,886년 동안 숙박한다. 장미꽃 186억 4천만 송이를 산다. 우리나라 대학생 143만 7,500명의 1년 학비를 대준다. 엔초 페라리 27,411대를 구입하면 된다고 합니다. 미국의 정치 철학자 마이크 샌델은 빌 게이츠는 100달러 지폐가 땅에 떨어져 있어도 허리 굽히느라 멈춰서는 시간이 아까워서 죽지 않고 지나갈 것이라는 농담을 한 적이 있습니다. 빌 게이츠는 한 연설회장에서 정말 죽지 않을 거냐라는 질문에 옆에 있던 워렌 버핏이 빌은 모르겠지만 나는 빌보다 가난하기 때문에 죽겠다라고 답했습니다. 2009년 어느 미국 매체에서 계산해본 결과 당시 빌 게이츠의 전 재산을 모조리 1달러 지폐로 바꾸면 지구에서 달까지 약 153바퀴를 돌 정도의 양이라고 합니다. 빌 게이츠는 현재 228만 명의 구독자 수를 가진 유튜버인데요. 작년 11월에 골드버튼 개봉 영상을 올리기도 했고 루게릭병 환자를 돕기 위한 아이스버킷 챌린지를 찍기도 했는데요. 절친 워렌 버핏이 함께 출연해 아이스크림 가게 알바 체험을 하기도 했습니다. 유튜브를 살 수 있는 유일한 유튜버라는 댓글이 달리기도 했습니다. 빌 게이츠는 1988년 대저택 건설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7년간의 공사 기간과 건설 비용으로 6,300만 달러, 하나 약 700억이 들었는데요. 대지 면적은 6만 6천 제곱피트, 축구장보다 넓은 크기이며 현지 부동산에 따르면 이 저택의 가치는 하나 약 1,400억이라고 합니다. 매년 재산세 100만 달러, 건물 관리비로 10억이 들어가며 세상에서 가장 멋진 집은 어떨까? 집안에서 과학 소설이나 등장하는 미래 생활을 즐길 수는 없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 바로 실행에 옮겼다고 합니다. 자연의 아름다움과 첨단 기술이 조화 바로 이루어 만들어진 저택이며 침실 7개, 주방 6개, 욕실 24개, 23대의 차를 보관할 수 있는 차고와 42평의 영화관, 70평 규모의 헬스장, 6m 높이의 트램펄린 또한 갖추고 있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작업 노트인 코덱스 레스터는 세계에서 가장 비싼 책인데요. 빌 게이츠는 이 책을 1994년 경매에서 3,080만 달러, 하나 328억 원에 낙찰받았습니다. 현대의 천재가 과거의 천재에게 보낸 멋진 헌사라는 호평이 나왔습니다. 평소 독서광으로 알려진 빌 게이츠는 본인의 대저택에 60평이 이르는 도서관을 가지고 있는데 비밀 서재에 다빈치의 책이 보관되어 있다고 합니다. 빌 게이츠는 1977년 포르쉐를 운전하다 속도 위반으로 체포된 적이 있습니다. 빌 게이츠의 취미 중 하나는 차가 별로 없는 새벽 3시에 속도를 즐기는 일이었으며 평소에도 과속을 많이 해서 교통전문 변호사를 고용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휴가 비용으로 52억 원을 지출했습니다. 세계에서 9번째로 큰 요트를 일주일 동안 대여해 가족들과 함께 휴가를 보냈으며 육지로 이동할 때는 헬리콥터를 이용했고 빌 게이츠에게 52억 원은 100만 원 버는 사람이 480원 쓴 꼴이다. 여름 휴가로 풍선권 사먹은 거 아니냐라는 반응이 있습니다. 맥도날드에서 줄을 서서 햄버거를 사먹는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빌 게이츠는 한 대학 강연에서 돈은 분명 자유롭고 안정적인 삶을 보장한다. 하지만 돈이 많거나 적거나 사람들은 모두 같은 가격에 햄버거를 먹는다고 말했습니다. 빌 게이츠 IQ는 160인데요. 1600점 만점이 미국의 대학 수능 시험 SAT 시험에서 1590점을 맞았으며 빌 게이츠는 어렸을 때부터 유별난 아이였다고 합니다. 어린 시절 어머니에게 대든 빌 게이츠에게 아버지는 찬물을 얼굴에 뿌렸는데 빌 게이츠는 샤워를 시켜줘서 고맙네요 라며 빈정거렸다고 합니다. 빌 게이츠는 20년 동안 하루에 50억, 총 350억 달러를 기부했으며 하나 36조입니다. 재산의 90%는 죽기 전에 기부하겠다고 선언했고 절친 워렌 버핏도 이에 함께 동참했습니다. 유산으로 3명의 자식들에게 0.02%, 100억 정도만 물려주겠다고 밝혔으며 일정 부분이 넘으면 돈은 나에게 아무런 효용이 없다. 이제 돈의 효용은 세계의 가장 가난한 곳을 돕는 데 있다. 태어나서 가난한 건 당신의 잘못이 아니지만 죽을 때도 가난한 건 당신의 잘못이다. 인생은 공평하지 않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그리고 이 사실에 익숙해져야 한다.
고든 램지는 세계적인 요리사이자 독설가로 유명한데요. 굉장히 창의적이면서 재치있게 독설을 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고든 램지의 어록으로는 돼지고기가 하도 덜 익어서 지금도 하쿠나 마타타를 부르고 있겠다. 생선이 하도 덜 익어서 아직도 니모를 찾고 있겠다. 닭고기가 하도 덜 익어서 연병한 샐러드를 지가 처먹으려고 한다. 사과팔가 하도 설 익어서 심자마자 나무가 자라겠다. 너의 음식은 너무 쓰레기 같아서 베어그릴스도 못 먹겠다. 고든 램지는 미슐랭 스타 14개를 보유하고 있는 요리사이기도 한데요. 미슐랭 가이드에 따르면 별 3개는 요리를 맛보기 위해 여행을 떠나도 아깝지 않은 식당을 의미합니다. 자신의 이름을 딴 레스토랑인 레스토랑 고든 램지를 비롯해 세계 각국에 25개의 레스토랑을 운영하고 있으며 세계에서 세 번째로 많은 미슐랭 스타를 가지고 있는 사업가이자 요리사입니다. 어렸을 때 나이에 비해 상당한 노안이었습니다. 특히나 얼굴에 주름이 많은 것이 특징이었는데요. 램지의 나이는 백종원과 동갑인 54세이며 방송활동 초기에 내 모습을 TV에서 처음 보고 충격을 받아 보톡스를 맞았다. 그리고 미국 진출 당시 다시 한번 충격받아 더 세게 맞았다고 밝혔습니다. 12살 때부터 19살 때까지 축구선수로 활동했습니다. 스코틀랜드 출생이며 스코틀랜드의 명문 구단인 레인저스 구단의 유소년 출전 기록을 가지고 있는 유망주였지만 부상 때문에 요리사로 꿈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유니세프에서 주관하는 자선 축구 경기에 세계 올스타 멤버로 참가하고 있으며 2006년 대회에서는 주장까지 맡았을 정도로 실력이 좋다고 합니다. 고든 램지의 키는 187cm입니다. 램지는 방송에 출연하며 세계적인 유명세를 얻었습니다. 헬스키친과 키친 나이트메어 프로그램이 가장 대표적인 프로인데요. 헬스키친은 고든 램지가 주방장으로 출연해 셰프를 선발해내는 미국의 리얼리티 서바이벌 쇼입니다. 2005년부터 2019년까지 18개의 시즌이 방영되었고 프로그램 제목 그대로 지옥이 따로 없는 곳이며 램지는 참가자들에게 이 치킨은 하도 덜 익어서 실력 있는 수의사가 다시 살려낼 수도 있겠다. 여기서 풍차 돌리기를 하면서 나가고 싶다. 라는 말을 내뱉는 등 참가자들의 정신력을 극한까지 몰아붙입니다. 우승자에게는 25만 달러의 상금이 주어지고 램지의 레스토랑에서 1년간 일하게 되는 기회가 주어지는데요. 1년 뒤에 재계약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합니다. 키친 나이트메어 프로그램은 램지가 문제가 있는 식당의 제보를 받고 문제점을 진단, 개선해주는 백종원의 골목식당 같은 프로입니다. 골목식당과 조금 다른 점이 있다면 램지는 출연자에게 쌍욕을 퍼부으며 주먹 다짐 직전까지 가는 상황이 많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마르코 피에르는 고든 램지의 멘토이자 스승인 인물입니다. 유일하게 고든 램지를 울린 요리사이자 램지는 20살 때 하루 17시간씩 마르코의 밑에서 일하면서 크게 성장했다고 밝혔는데요. 마르코는 내가 밑에서 일해본 사람 중 가장 지독한 사람이었지만 최고의 멘토이기도 했다. 내 주방에서의 모습이 놀랍다고 생각했다면 마르코는 블록버스터급일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기내식을 절대로 먹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항공사에서 오랫동안 일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인데요. 항공사에서 10년 동안 일했기 때문에 이 음식이 어디에 있었고 어디로 갔는지 그리고 얼마나 오랫동안 보관되었는지 알고 있다며 기내식을 먹느니 차라리 비행기를 타지 않고 걸어가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와이안 피자 또한 아주 싫어한다고 밝혔습니다. 팬들의 요구로 인해 하와이안 피자를 시식했던 적이 있는데 달콤한 종이 골판지를 한번 상상해보세요. 지금 제가 입에서 씹고 있는 게 바로 그 맛이거든요. 이건 피자가 아니에요. 실수입니다 이건. 이건 마치 무스의 똥맛 같네요 라고 평했습니다. 참고로 백종원은 하와이안 피자를 좋아한다고 밝혔으며 피자의 파인애플은 신의 한 수 같다. 파인애플을 더불어 넣지 못한 게 후회가 된다라며 극찬했습니다. 고든 램지는 1500만 명의 구독자 수를 가진 유튜버이자 1000만 명의 인스타 팔로워를 가지고 있으며 팬들은 램지의 트위터에 음식 평가를 해달라는 사진을 많이 보내는데요. 팬들에게도 무자비한 독설을 날리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팬이 보낸 샌드위치 사진에 식빵 두 장 사이에 너의 머리를 끼우도록 해라. 이 멍청한 샌드위치야. 제가 만든 음식을 평가해주세요 라는 질문에는 감옥에서는 트위터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내 절친이 저녁을 만들어줬어요. 램지의 생각은 어떤가요? 라는 질문에 친구를 바꿀 시간이야 라고 답했으며 일부러 욕설을 듣기 위해 괴상한 요리를 보내는 팬들에게는 자꾸 주옥같은 요리를 평가해달라는 멘션을 남기면 불화를 피클이나 김치로 만들어버리겠다고 답했습니다. 램지 특유의 말투를 패러디하는 경우도 많으며 유명한 패러디로는 리그 오브 레전드가 있는데요. 너의 막타 실력은 너무 형편없어서 지금쯤이면 타워가 완기하겠다. 너의 원딜 포지셔닝은 너무 형편없어서 차라리 드래곤을 원딜로 두고 싶다. 너의 갱킹은 너무 형편없어서 차라리 바이게한테 갱킹을 부탁하고 싶을 정도다. 너의 딜량은 너무 쓰레기 같아서 두꺼비가 너보다 딜량이 높겠다. 한국에 방문했을 때 리포터가 만들어준 떡볶이를 맛보고 다음과 같이 평가했습니다. 이런 요리를 팔았어요? 첫 만남인데 욕할 수도 없고 떡의 식감은 좋은데 설탕을 줄이세요. 너무 달아서 음료수를 먹었다간 치아가 썩겠다고 말했습니다.
양세형과 진행한 인터뷰에서도 붕어빵을 맛보았는데요. 맛있어 보이지 않네요. 비주얼도 중요시하는데 이건 그냥 니모 아닌가요? 욕조에서 갖고 노는 거 아니냐? 좀 더 과하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에 내 입맛을 조졌어요 라고 답했습니다. 냉장고를 부탁해 출연 당시에 위대한 셰프는 15분 안에 많은 걸 할 수 있다. 저는 5분 안에 보여드리죠 라고 말했습니다. 카스의 맥주 광고 모델로 활동한 적이 있습니다. 맛없는 음식을 너무 먹다가 미각이 마비된 것이 아니냐. 고든 램지도 자본주의에 굴복했다. 맥주가 아닌 자본을 마신 거다 라는 반응이 있었으나 카스 맥주에서는 진정성이 느껴지고 검소하면서 뽐내지 않는 맛이 난다. 한국의 맥주는 한국 음식에 가장 잘 어울리는 완벽한 맥주라는 게 나의 솔직한 평가다. 외국 언론이 한국 맥주의 맛이 없다고 평가한다고 전하자 외국 언론의 평가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한국 맥주가 맛이 없다는 영국 기자를 만나면 엉덩이를 걷어차 주겠다고 말했습니다. 고든 램지의 연봉은 700억 정도이며 미국의 팝스타 비욘세와 비교될 정도인데요. 상당한 차 애호가로도 알려져 있으며 페라리, 벤틀리, 에스턴 마틴 등 고가의 자동차를 20대 이상 보유하고 있습니다. 페라리의 VIP 중 한 명이고 한정판으로 나온 페라리 10대 이상을 보유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정말 희귀한 페라리 차의 한 대 값이 100억이라고 합니다. 자녀 교육 또한 독특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한 인터뷰에서 자녀에게 상속은 없다라는 교육 철학을 공개했고 내 재산은 절대 아이들에게 대물림되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비열한 방법이다. 아이들을 버릇없는 응석바지로 키우지 않기 위해서다. 비행기를 탈 때도 자녀는 1등석에 태우지 않는다. 아이들이 1등석을 감당할 만큼 충분히 힘든 곳에서 일해본 적이 없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램지는 불우하고 가난한 어린 시절을 보냈으며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에 가정폭력이 일상이었는데요. 형은 약물 중독자에 동생은 어렸을 때부터 소년원에 수감되어 성인이 될 때까지 교도소에 있었고 부모님 또한 어렸을 때 이혼을 했습니다. 우연히 요리를 하면서 즐거움을 얻었고 요리의 세계로 들어오게 되었다고 합니다. 램지는 외소증을 가지고 있는 남학생을 본인의 레스토랑에 특별 채용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외소증을 가지고 태어난 루이스는 조리학교에 지원했지만 안전에 문제가 있고 다른 학생들에게 혼란을 야기할 수 있기에 입학을 허용할 수 없다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루이스의 어머니는 아들이 황당한 이유로 입학을 거절당하자 학교 측에 항의했지만 어차피 당시 아들은 그 어떤 레스토랑에서도 일할 수 없을 것이라는 모욕을 당했습니다. 이 소식을 알게 된 램지는 본인의 트위터에 학교 측의 태도가 역겹다. 당장이라도 이 학생에게 채용을 제안하고 싶네요 라는 트윗을 올렸습니다. 빵가게를 갖는 게 꿈인 몸이 불편한 19살 방송 출연자에게도 대학교 4년 학비를 지원해준 일도 있었는데요. 내 이메일 주소를 줄 거야. 왜냐하면 앞으로 남은 4년간의 대학비를 개인적으로 지원해주고 싶거든. 너 자신을 위해서 한번 도전해봐. 꿈을 잃지 않고 언젠가 너의 빵집을 갖게 말이야. 그리고 너가 빵집을 열었을 때 나에게 빵 한 덩이만 돌려주면 돼 라고 말했습니다. 고든 램지는 본인의 하루 일정을 공개한 적이 있으며 하루에 3시간만 자고 16시간 정도 일한다고 하는데요. 20년 넘게 지켜오고 있으며 레스토랑 직원들에게는 무조건 주말 휴식을 주는 것이 원칙이라고 합니다. 본인 또한 주말 이틀 동안에는 모든 외부 연락을 끊은 채 휴식을 취한다고 합니다. 램지의 식당 테이블은 10개뿐인데요. 점심 40인분, 저녁 50인분으로 정해져 있고 29명의 요리사, 35명의 웨이팅 스태프, 팀원은 총 65명이라고 합니다. 이 팀을 만드는데 20년이 걸렸다. 훌륭한 팀이다. 비율만 봐도 완벽에 가깝다고 밝혔습니다. 요리는 엄청난 여정이다. 요리는 단순한 일이 아니라 열정이며 스포츠와 같다. 엄청난 노력을 쏟아야 하고 희열의 순간을 위해 준비하는 시간도 많이 쏟아야 한다. 훌륭한 요리사에게 필요한 건 투지, 비전, 열정이다. 열정을 유지하고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영장류 최강이라 불리는 사나이가 있습니다. 러시아의 전설적인 레슬러 알렉산드르 카렐린인데요. 레슬링 통산 전적은 887승 2패였으며 99.78%라는 경이로운 승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13년 동안 경기에서 단 한 번의 패배도 하지 않았는데요. 효도르와 마이크 타이슨이 가장 존경하는 선수이기도 합니다. 출생 당시 몸무게가 6.8kg인 엄청난 우량아였는데요. 13살 때 키는 180을 넘었고 몸무게는 105kg이었습니다. 14살 때부터 레슬링을 시작했으며 15살 때 힘이 성인 선수에 버금가는 정도였는데요. 17살 때 레슬링 국가대표로 선발되었습니다. 카렐린 리프트, 카렐린의 주특기 기술이자 카렐린밖에 쓸 수가 없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인데요. 양팔로 상대의 허리를 붙들고 한 바퀴 돌려서 바닥에 내리꽂는 난이도가 굉장히 높은 기술이며 레슬링에서 가장 높은 점수인 5점을 따내는 기술입니다. 레슬링에서 가장 무거운 체급인 그레코로마늄 130kg이었는데 해당 체급에서 이 기술을 쓸 수 있는 사람은 카렐린밖에 없었으며 130kg 이상의 거구들을 상대로 이 기술을 사용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우며 상식을 벗어나는 기술이었다고 합니다. 당시 이 기술에 걸린 선수들은 선수 생활을 포기할 정도였습니다.
카렐린의 키는 193cm, 몸무게는 135kg이었는데요. 리치는 213cm였습니다. 체지방률은 7%였으며 상식 이상의 근밀도를 보였는데 약물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요. 올림픽에서 가장 많은 도핑 검사를 받은 선수이자 총 720회의 도핑 검사를 받았습니다. 애틀랜타 올림픽에서는 50회의 도핑 검사를 받았으며 모든 도핑 검사를 통과했다고 합니다. 카렐린은 괴물같은 피지컬 때문에 영장류 최강이라는 수식어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는 영장류 최강이다. 그를 이기려면 고릴라에게 레슬링을 가르치는 것 외에 그에게 이길 방법은 없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상대가 누구냐라는 질문을 받고는 카렐린은 우리 집 냉장고라고 답했는데요. 180kg 무게의 냉장고를 구입한 적이 있는데 자기 집 8층까지 옮길 수단이 없어 혼자서 이 냉장고를 들고 8층 계단을 올라갔다고 합니다. 카렐린은 상대했던 선수들이 말하길 도저히 인간이라는 느낌이 들지 않았다. 카렐린과 마주쳤을 때 본능적으로 공포를 느꼈다고 하는데요. 몇몇 선수들은 카렐린이 노를 보는 것만으로도 기권했다고 합니다. 카렐린은 자연 친화적인 훈련을 했는데요. 설원에서 통나무를 들고 달리거나 계곡에서 배를 타고 노를 젓는 방법을 이용했습니다. 웨이트 트레이닝과 같은 짜여진 훈련보다는 설원과 같은 자연 속에서 훈련하는 것이 좋다고 했으며 기구를 사용하는 것보다 자연을 이용해서 키운 힘이 더 강하다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태어나서 처음 해본 벤치프레스는 320kg까지 성공했다고 합니다. 레슬링은 은퇴한 뒤 대통령 경호실장이 임명되어 푸틴의 경호원으로 활동했습니다. 이후 국회의원으로 선출되기도 했으며 국경수 수비대 최연소 중장의 자리까지 올랐는데요. 국회의원으로 일할 때 제일 난감한 적이 뭐냐는 질문에 국회에서 싸움이 났는데 의원들이 다들 자기만 쳐다볼 때라고 합니다. 러시아의 명문대 중 하나인 노보시보르스크를 졸업했는데요. 고전 문학을 전공했고 법대 박사 학위까지 받았으며 취미는 십자수와 발레라고 합니다. 2011년 공원에서 운동을 하던 중 10대 청소년 2명에게 공격을 받은 적이 있는데요. 이 청소년들은 카렐린이 자신들을 쳐다본다며 시비를 걸고 주먹을 휘둘렀다고 합니다. 이들은 카렐린에게 단숨에 제압당했으며 마스크를 쓰고 있어 카렐린인지 몰랐다. 마치 통나무를 때리는 것 같았다. 다시는 그런 경험을 하기 싫다. 후회한다고 말했습니다. 카렐린은 평소 시비가 붙으면 조용히 말로 해결을 한다고 하는데요. 두 청소년의 사과를 받아주고 용서해 주었다고 합니다. 격투기 무대에 출전한 적이 있는데요. 상대는 일본의 프로 레슬러인 마에다 아키라였습니다. 경기의 룰은 완전한 MMA 형식은 아니었으며 상대 마에다는 안면 타격을 금지하는 조건이었는데요. 카렐린은 오로지 레슬링의 룰로만 싸워야 했으며 경기 결과는 카렐린의 판전승으로 끝났습니다. 마에다는 이런 클리치를 하는 인간은 도저히 이길 수 없다는 소감을 밝혔으며 카렐린은 로우킥이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아프다. 앞으로 격투기는 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카렐린은 19세 때 첫 번째 패배를 기록한 이후에 은퇴 전까지 13년 동안 232연승을 기록했습니다. 2000년 시드니 올림픽에서 올림픽 4연패를 도전했으나 결승전에서 만난 신인 선수 루론 가드너에게 1대0 스코어로 패배하면서 은퇴하게 됩니다. 당시 카렐린은 반칙으로 인한 실점으로 1점을 내주었으며 상대 가드너는 공격을 시도하지 않고 경기가 끝날 때까지 방어만 했는데요. 카렐린이 말하길 가드너는 땀을 많이 흘렸는데 너무 미끄러워서 기술을 넣기 힘들었다고 합니다. 주특기였던 카렐린 리프트조차도 중간에 미끄러지자 화가 난 카렐린은 가드너의 등을 때려 파울을 범하게 되었습니다. 내 평생 외국인에게 패한 적이 없었다. 나의 승리를 확신했던 국민들의 눈을 쳐다보는 게 매우 고통스럽다. 더 이상 팬들에게 실망을 주지 않기 위해 은퇴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아름다운 외모 때문에 대인기피증에 걸린 여자가 있습니다. 바로 모니카 벨루치인데요. 모니카 벨루치는 이탈리아를 대표하는 미녀이자 영화배우입니다. 어린 시절 아름다운 외모 때문에 과도한 관심을 받아 대인기피증이 있었는데 벨루치의 아버지는 너같이 생긴 애는 평생 모든 사람들이 쳐다볼 거야 강해져야 한다고 딸에게 말해주었습니다. 1964년 이탈리아 중부의 시골 마을에서 태어났으며 벨루치가 밖을 돌아다니면 남자든 여자든 넋놓고 쳐다봤다고 하는데요. 평범한 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였으며 낯선 남자가 수억 원의 돈을 주며 해외에 나가서 같이 살자는 제안을 받기도 했고 학교에서는 선생님들의 벨루치 때문에 수업에 집중할 수가 없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모니카 벨루치는 비너스 여신의 환생이라 불리며 유럽뿐만 아니라 미국, 캐나다, 호주 등 서구권 국가에서도 최고의 비주얼이라고 인정할 만큼의 세계적인 미녀입니다. 2004년 한 잡지에서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성 100순위에 1순위로 선정되기도 했고 크리스찬 디올의 화장품 디렉터 티에는 그는 완벽한 여성의 상징이다. 우수와 슬픔이 깃든 눈빛이 매력이라고 말했으며 칸 영화제에 참석했던 한 사진작가는 카메라에 든 모든 사람들이 반사적으로 셔터를 누르고 있었다. 사람에게서 정말 번쩍번쩍 광채가 났다고 합니다.
벨루치의 딸 데바카셀은 엄마의 외모를 그대로 물려받아 외모 금수저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키는 173cm, 올해 나이 17살, 돌체앤가바나 향수 광고를 찍기도 했습니다. 벨루치는 몸매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한 적이 없다고 말했는데 자기 자신은 굉장히 게으르며 술과 탄수화물을 좋아하고 가끔 담배를 피우기도 한다고 밝혔으며 올해 나이는 56세입니다. 영화 말레나는 모니카 벨루치의 자전적인 이야기를 담은 영화인데요. 남자들을 둘러싸여 담배불을 붙이는 장면으로도 유명한 영화이며 영화 매트릭스에 단역으로 출연한 적이 있고 007 시리즈에 최초의 50대 본드걸로 출연했습니다. 오드리 헵번은 20세기 가장 아름다운 여배우 중 한 명으로 꼽히는데요. 정작 본인은 외모 컴플렉스가 심했다고 밝혔습니다. 나는 피부도 좋지 않아 화장을 하지 않으면 볼품이 없고 얼굴이 각졌고 콧등도 매끄럽지 않다. 이런 얼굴로 영화배우가 될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조차 해보지 못했다고 말했고 본인은 너무 말라서 여성스럽지 못하다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오드리 헵번의 키는 170cm, 몸무게는 50kg이었고 허리둘레 22인치의 마른 몸매를 평생 유지했다고 하는데요. 당시 헐리우드 여배우들 사이에서 오드리 헵번은 거식증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 틀림없다는 루머가 있을 정도였는데 헵번은 평소 스트레칭과 오래 걷는 걸 좋아했으며 곡물 위주의 식단을 즐겨 먹었다고 합니다. 지방시의 창립자인 위베르드 지방시는 오드리 헵번의 40년지기 절친 친구이자 오드리 헵번은 지방시의 영원한 뮤즈이기도 한데요. 지방시가 영화 사브리나의 의상을 맡으며 둘은 처음 만나게 되었고 오드리 헵번은 영화배우 최초로 특정 브랜드에게 의상 협찬을 받기 시작한 배우인데 헵번은 지방시가 만든 옷은 나를 표현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옷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지방시는 사브리나 이후에 오드리 헵번의 모든 영화 의상을 직접 담당했고 헵번은 영화를 계약할 때 반드시 지방시가 제작한 의상을 입어야 한다는 조항이 추가될 정도였다고 합니다. 지방시의 향수 중에는 랑테른이라는 이름을 가진 향수가 있습니다. 프랑스어로 금지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오드리 헵번 말고는 다른 사람은 사용을 금지한다는 이야기를 담고 있는 향수입니다. 실제로 지방시는 오드리 헵번이 죽기 전까지 그 누구도 이 향수를 사용할 수 없게 했으며 지방시가 헵번에게 향수를 공개하자고 제안했을 때 공개하는 것을 금지해요 라고 대답했고 이는 곧 향수의 이름이 되었습니다. 오드리 헵번은 젊었을 때부터 담배를 무척 좋아했으며 상당한 애연가였다고 하는데요. 암으로 세상을 떠날 때까지 담배를 끊지 못했고 담배를 피우는 헵번의 모습이 담긴 우표가 발행된 적이 있는데 헵번의 가족은 이미지가 좋지 않다고 판단해 발행 중단을 요청했으며 이 우표는 최근 6억 7천만 원에 낙찰되었다고 합니다. 2017년 오드리 헵번의 애장품들이 경매에 나왔습니다. 헵번의 영화 대본은 헐리우드 대본 역사상 가장 높은 가격인 9억 8천만 원. 영화에서 입었던 드레스는 11억 원에 팔리면서 세계에서 가장 비싼 드레스로 등록되었습니다. 팽현숙은 젊은 시절 오드리 헵번 닮았다는 말을 많이 들었다고 합니다. 올리비아 센은 17살의 나이에 영화 로미오와 줄리엣에 출연했습니다. 당시 남자들은 만장일치로 로미오의 심정을 이해했다는 평이 있으며 당시 로미오를 맡았던 남자 배우와 실제 연인 사이로 발전하기도 했습니다. 올리비아 센은 베이글녀 종결자라고 불리며 21살 결혼 당시 첫 번째 남편에게 자신의 눈을 가린 채 내 눈동자 색깔이 무슨 색이냐고 물었고 이 질문에 유일하게 대답한 남성이 첫 번째 남편이었다고 합니다. 올리비아 센은 두 번의 이혼과 세 번의 결혼을 했고 세 명의 남편에게서 한 명씩 자녀를 가졌는데요. 셋째 딸은 올리비아 센의 젊었을 때 모습과 비슷한 외모를 가졌으며 현재 배우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올리비아스의 얼굴이 1:1:1의 비율을 가진 황금빌 외모라고 하는데요. 특히 눈의 비율과 이마의 모양이 대표적인 미인의 얼굴에 딱 들어맞는다고 합니다. 영화 아메리칸 스나이퍼의 실존 인물인 크리스 칼 중사는 미국 역사상 가장 치명적인 저격수로 불리는데요. 크리스 칼의 공식적인 저격 기록은 160명이고 비공식 기록은 255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미국 역사상 최다 저격 기록을 가진 저격수이자 전 세계 역사상 최고의 기록을 가진 저격수는 핀란드의 시모 헤이라는 저격수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겨울전쟁 당시 100일 동안 소련군 505명을 저격해 세계 기록으로 남아있는데요. 하얀 죽음이란 별명을 가지고 있으며 스코프를 부착하지 않은 채 저격을 했는데 스코프를 사용하게 되면 햇빛이 반사돼 위치가 노출되기 쉽기 때문입니다. 카일은 미국의 해군 특수부대인 네이비시 소속이었습니다. 미국의 네이비시는 한국의 특수부대 UDT 같은 부대인데요. 조코일링크 소령의 지휘관으로 있었던 네이비시 3팀 소속의 저격수였고 이근대가 존경하는 인물이라고 밝힌 존익인과 함께 군복무를 했습니다. 존익은 한국계 미국인으로 현재 나사 소속의 우주비행사이자 카일과 같은 네이비시 3팀 소속의 저격수였습니다. 네이비시 저격수 이후에 하버드 의대를 졸업해 내과 의사로 활동한 경력이 있고 한인 최초 나사 우주비행사로 선정된 인물입니다.
카일은 이라크 파병 당시에 뛰어난 스나이퍼 실력 때문에 이라크 저항군들에게는 라마디의 악마라고 불렸습니다. 라마디는 이라크 중부의 도시이자 저항세력의 핵심 거점이었고 반군 측은 카일의 현상금을 8만 달러, 1억 원까지 내걸었습니다. 카일은 총 4차례 이라크에 파견되었고 저격할 때 후회한 적도 있었나 라는 질문에는 전혀 없다, 그들을 쏘지 않으면 내 동료가 목숨을 잃으니까 라고 답했습니다. 카일의 저격 최장거리 기록은 2100야드이며 2km 정도의 거리입니다. 주변기는 338 라프와 매그넘 탄을 사용하는 맥밀란 TAC-338을 사용했으며 이 총으로 2km의 저격을 성공시켰습니다. 카일은 군 입대 전까지 고향에서 카우보이를 일했고 미국의 텍사스주 출신인데요. 8살 때 아버지에게 처음 총선언법을 배웠다고 합니다. 프로 로데오 선수로 진출을 준비했으나 훈련 중에 팔에 철심을 박는 큰 부상을 입고 이후 군대에 지원하게 됩니다. 네이비실에 1999년에 입대해 2009년까지 복무했고 최종 계급은 중사로 전역했습니다. 카일은 은성훈장 2개, 동성훈장 5개를 받아 총 7개의 훈장을 받았고 은성훈장은 미국 군대에서 수여하는 세 번째로 높은 훈장이자 미국에서 이 훈장을 받게 되면 국가 사회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내건 영웅으로 여겨집니다. 이 외에도 수많은 표창장을 수여받았고 위대한 조국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카일은 전역 후에 자서전을 발매했으며 제목은 아메리칸 스나이퍼인데요. 본인의 전투 경험을 담은 회고록이자 2012년 발매 당시 뉴욕타임즈 베스트셀러 1위에 20주간이나 올랐습니다. 22개국 언어로 번역되어 150만 부 이상의 판매고를 올렸고 처음엔 정말로 책을 쓰고 싶지 않았다. 모든 기억을 되살려야 하는 게 힘들었다. 그러나 나를 멋지게 만들어준 주변 동료들에게 찬사를 바치기 위해 책을 썼다고 밝혔습니다. 영화 아메리칸 스나이퍼는 실존 인물인 저격수 크리스 카일의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영화입니다. 브래들리 쿠퍼가 주연을 맡았고 카일의 외모와 흡사하게 보이기 위해 체중을 18kg 불렸으며 걸음걸이와 말투, 억양까지 연구했다고 합니다. 참고로 카일의 키는 190cm, 몸무게는 100kg의 거구입니다. 크리스를 흉내내는 것으로는 부족했다. 내가 크리스가 되지 않으면 이 역할을 해낼 수가 없겠다고 생각했다고 하는데요. 저격수 훈련 또한 실제 카일이 사용하던 같은 총기의 모델로 훈련을 받았습니다. 본토인 미국에서 큰 호평을 받은 영화이자 2014년 미국 흥행순위 1순위를 기록했고 뉴욕포스트에서 올해 최고의 영화라며 찬사를 받은 작품입니다. 미국의 전쟁 영화 역사상 역대 최고 수익 기록을 올린 영화이자 이전까지는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라이언 일병 구하기가 최고 기록이었습니다. 영화 아메리칸 스나이퍼의 제작비는 650억 정도인데 전세계 흥행 수익은 6200억을 기록해 제작비의 9배를 넘겼으며 국내 관객수는 35만 명을 기록했습니다. 카일은 전역 후에 히어로즈 프로젝트라는 재단을 설립했습니다. PTSD,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앓고 있는 군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재단이자 카일은 퇴역 군인들을 위한 자선 사업이나 기부 활동에 힘썼는데 2013년 PTSD를 앓고 있는 전직 해병대원 에디 레이 루스의 치료 목적으로 텍사스 인근 사격장에 방문했다가 에디의 총격을 받고 사망했습니다. 에디는 환청과 편집증, 알코올 중독과 같은 증상이 있었는데요. 법정에서 정신 발작으로 인한 사고라는 이유로 무죄를 주장했으나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카일은 사고 이틀 전만 해도 영화의 대본 수정과 관련해 미팅을 했었고 영화 제작진 측에서도 이 사건이 매우 충격적인 소식이었다고 합니다. 영화의 결말부 역시 이런 안타까운 장면은 아니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크리스 카일의 추모식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참석해 카일을 애도했으며 텍사스주 공동묘지에 묻히게 되었습니다. 카일과 함께 재단을 운영했던 트래비스 콕스 국장은 미국은 평생 애국자였던 영웅을 잃었다고 말했습니다. 노안으로 유명한 세계 4대 16세가 존재하는데요. 브록 레스너 군, 마이크 타이슨 군, 드웨인 존슨 군, 강호동 군이 있습니다. 브록 레스너의 출생 당시 몸무게는 5.3kg, 상당한 우량아로 태어났습니다. 농장을 운영하는 부모님의 밑에서 태어났으며 어린 시절 하루 8리터의 우유를 마셨다고 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레슬링 선수로 활동했습니다. 고등학교 전적은 33전 전승을 기록하며 두 번의 주 선수권 우승을 차지했고 미네소타 주립 대학교에서 전액 장학금을 받았습니다. 대학 통산 전적은 106승 5패, 체급은 헤비급이었고 빅쇼와의 연습 경기에서 실제 레슬링 기술로 그를 제압한 적이 있으며 빅쇼는 키 2m, 몸무게 200kg이 넘는 거구입니다. 레스너의 3대 중량은 800kg이 넘습니다. 미국의 스포츠 전문지 기사자료에 따르면 만 19살 때 벤치프레스 215kg, 스쿼트 315kg, 데드리프트 326kg, 3대 중량 합계를 850kg 기록했습니다.
한때 프로레슬러를 그만두고 미식 프로축구 리그에 도전한 적이 있는데요. NFL 신체검사 당시에 가슴 둘레 길이가 142cm, 키는 191cm, 몸무게 120kg, 체지방률 9%, 리치는 206cm였습니다. 만화 진격의 거인의 가본 모델은 브록 레스너이며 근육만 조금 줄여서 모델링했다고 합니다. 레스너의 머리에는 오래된 상처 하나가 있는데요. 업계의 관련자가 말하길 마음만 먹으면 상처를 터뜨려 출혈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술집에서 멕시코 갱단 4명과 시비가 붙은 적이 있는데 무기를 든 4명을 레스너 혼자 전체 20주 병원행을 보냈으며 이때 출동한 경찰들이 레스너를 제압하기 위해 경찰봉으로 레스너의 머리를 때렸고 이날의 유일한 상처를 기록하고 나서야 이성을 찾았다고 합니다. 마이크 타이슨의 목 둘레는 52cm입니다. 13살 때 몸무게가 86kg이었고 성인이 되었을 때 키는 178cm, 몸무게는 109kg이었습니다. 타이슨은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냈으며 2살 때 아버지가 집을 나갔다고 하는데요. 12살 때까지 체포된 횟수가 38번이며 10살 때 기르던 비둘기를 훔쳐가자 생애 최초로 싸움을 걸었다고 합니다. 본인이 말하길 어릴 적 괴롭힘을 많이 당하는 소심한 아이였으나 10살 때 흑인 갱단에 들어가고 나서부터 비행소년의 길로 빠져들게 되었다고 합니다. 마이크 타이슨의 닉네임은 아이언맨인데요. 프로 데뷔 당시에 37연승 19연속 KO를 기록하며 핵 주먹을 가진 남자가 나타났다. 그의 주먹에 쓰러지지 않을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20살의 나이로 WBC 헤비급 챔피언이 되었고 누구나 그럴듯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 얼굴에 한 대 쳐맞기 전까지라는 명언을 남겼습니다. 타이슨은 첫 번째 부인과 이혼 소송을 진행하며 $1,000,000 위자료를 주었고 파산 신고를 했습니다. 내 인생 최고의 펀치는 전 부인에게 날린 바디블로우라고 밝혔습니다. 현역 시절에 고릴라와 싸울 뻔했다는 설이 존재합니다. 동물원에 갔는데 고릴라 한 놈이 괴롭힘을 당하고 있었다. 직원에게 $10,000 줄 테니 고릴라 오리를 열어달라고 부탁했다. 무리의 오두마리 면상을 뭉개놓으려고 했으나 거절당했다고 합니다. 드웨인 존슨은 2억 200만 명의 인스타그램 팔로워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인스타그램 팔로워스 3위이고 1위는 호날두, 2위는 아리아나 그란데이며 드웨인 존슨은 인스타그램 포스트 한 건에 $100,000, 하나 약 12억 원의 수입을 올린다고 합니다. 미국의 미식축구 명문 대학인 마이애미 대학교를 졸업했습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미식축구 선수로 활동했는데요. 16살 때 키가 193cm, 몸무게는 100kg이었던 유망주였으며 NFL, 미국의 프로 미식축구 리그에 지원했지만 실패했습니다. 캐나다에서 주급 10만원을 받으며 두 달 정도 구단 생활도 했으나 포기하고 프로 레슬러로 전향하게 됩니다. 배우 활동을 하며 미식축구와 관련된 배역을 많이 맡기도 했습니다. 마이애미 대학교 재학 당시 범죄학을 전공했는데 범죄학과 생리학 부문에 석사학위를 받았습니다. 특히 범죄학 부문에 재능이 뛰어나 대학을 졸업하고 FBI에 들어가는 진로를 고민했다고 합니다. 드웨인 존슨의 외할아버지는 전설의 사모한 레슬러 피터 마이비아인데요. 아버지 또한 캐나다계 흑인 레슬러 라키 존슨이며 드웨인 존슨은 WWE 역사상 최초의 3세대 레슬러 집안 출신입니다. 외할머니 리아 마이비아는 여자 레슬링 기획자 출신이고 가족들 중 5명이나 WWE 명예의 전당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드웨인 존슨의 장녀 또한 현재 프로 레슬링 연습생인데요. 177cm의 장신에 체격이 좋으며 프로 데뷔를 하게 된다면 역대 최초로 4세대 선수가 탄생하는 것입니다. 드웨인 존슨의 왼쪽 가슴과 어깨에는 폴리네시안 문신이 새겨져 있습니다. 폴리네시안은 폴리네시아 섬들에 사는 원주민들을 뜻하는데요. 드웨인 존슨은 사모아 혈통을 가지고 있으며 드웨인의 이 문신 또한 사모아의 전통 문신입니다. 10가지의 문양과 신성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자신의 삶을 모두 모아낸 아주 복잡한 작품이라고 밝혔습니다. 데뷔 당시 외할아버지와 아버지의 이름을 딴 라키 마이비아라는 닉네임으로 활동했습니다. 이후 더락이라는 이름으로 바꾸고 현재는 드웨인 존슨으로 활동 중인데요. 2006년 한 인터뷰에서 더락이라는 이름을 더 이상 사용하고 싶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프로 레슬링 선수가 아니고 배우이자 미래 감독으로서 커리어를 쌓고 싶다. 더락이 아닌 드웨인 존슨으로 불러달라고 말했습니다. 엄청난 운동 광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서 30분 유산소 운동을 하고 1시간 반 동안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는 루틴을 하루에 2번씩 일주일에 6일 반복한다고 하는데요. 3대 500으로 유명한 언더아머 브랜드의 모델로 활동 중이며 드웨인 존슨은 해외 스케줄을 나가면 웨이트 무게의 킬로그램을 파운드로 환산하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가장 무거워 보이는 덤벨만 집어서 운동한다고 합니다. 원시인 같은 방법이지만 본인에게 가장 잘 맞는 방식이라고 말했고 운동할 때 300kg이 넘는 기구를 이용한다고 합니다. 피플즈 선정 가장 섹시한 남자에 선정되기도 했으며 배우 휴잭맨은 울버린 역할을 위해 몸을 만들 때 드웨인 존슨에게 조언을 구했다고 합니다.
철의 낙원이라 불리는 이동식 헬스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드웨인 존슨은 미국 어느 지역에 촬영이 있더라도 자신에게 익숙한 환경에서 운동할 수 있는 방법을 원했는데요. 20톤이 넘는 운동 장비를 수십 대의 대형 트레일러에 실어서 영화 촬영지 숙소 근처에 설치하는 방식입니다. 전국에 있는 대저택마다 전용 헬스장도 가지고 있는데 플로리다에 위치한 헬스장은 서해안 철의 낙원이라고 불립니다. 특이한 점은 벽에 거울이 없다는 것인데 거울은 허영심을 만드는 잘못된 도구라고 말했으며 다른 아버지들이 아이들을 놀이터에 데려다 줄 때 우리 아버지는 날 헬스장으로 데려갔다. 그리고 헬스장은 나를 하드코어의 세계로 안내해 주었다고 합니다. 나는 중량을 들어 올린다. 고로 테라피는 내게 필요 없다. 해가 서쪽에서 뜨지 않는 한 난 늘 트레이닝을 하고 있을 것이라는 명언을 남겼습니다. 드웨인 존슨이 하루에 섭취하는 칼로리는 7000칼로리이며 운동만큼이나 많은 양의 탄수화물과 단백질을 골고루 섭취한다고 하는데요. 1년에 먹는 양의 생선이 362kg. 가장 좋아하는 생선은 대구이고 팬케이크 또한 아주 좋아하는 음식 중 하나라고 합니다. 일주일 중 하루는 본인이 먹고 싶은 것을 마음껏 먹는 치팅데이를 정해놓고 넷플릭스나 영화를 보는 걸 즐긴다고 하는데요. 한 끼에 피자 4판, 팬케이크 12개, 브라우니 21개를 먹는다고 합니다. 솜털 곰 인형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습니다. 큰 덩치와는 다르게 겁이 많고 예민한 감수성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오랫동안 우울증을 앓았던 적도 있으며 제일 무서워하는 것은 거미, 말,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이라고 합니다. 드웨인 존슨은 미국에서 몸값이 제일 높은 배우 중 한 명이며 포브스에 따르면 2013년 13억 달러의 흥행 수입을 기록해 로다주를 제치고 흥행 수입 1위 자리에 올랐습니다. 2018년부터 2020년까지 가장 많은 수입을 올린 배우 1위에 올랐고 드웨인 존슨의 첫 주인공 금액은 550만 달러, 할리우드 데뷔작 기록 중 최고 액수로 기네스북에 등재되기도 했는데요.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100편이 넘는 영화에 출연해 성공은 항상 위대한 것이 아니라 일관성이며 꾸준히 열심히 하면 성공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드웨인 존슨의 1년 수입은 1000억 원 정도입니다. 라페라리, 맥라렌, 람보르기니, 파가니 와이라 등 다양한 슈퍼카를 가지고 있는데 500억이 넘는 전용기 또한 보유하고 있습니다. 드웨인 존슨의 인생 목표 중 하나는 미국 대통령이며 2017년 미국의 한 기관에서 여론조사한 결과 2020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 드웨인 존슨이 후보로 나올 경우 트럼프를 제칠 수도 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2020년 대선에 출마하지는 않았지만 2024년에는 대선 출마 계획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드웨인 존슨의 하루 수면 시간은 3시간에서 5시간입니다. 오랜 시간 잠을 자는 것은 귀중한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라고 말했으며 나는 해가 뜨기 전에 항상 일어난다. 노력을 대체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아주 어릴 적 깨달았다고 합니다. 성공을 거둘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고 미래를 생각하는 것이다. 내가 아는 모든 성공한 사람들은 훌륭한 몸의 소유자였다. 난 그들 모두가 그러한 경지에 오르기 위해 죽을 만큼 땀 흘렸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세상이 당신에게 거친 시련을 줄 때 어찌 이런 일이? 라고 말하지 마라. 어디 이리 와봐 라고 외쳐라. 미친 소리로 들릴지 모르겠으나 나는 마음속으로 내가 일주일이면 잊혀질 수 있는 나약한 존재라고 생각한다. 둘 중 하나다. 게임판을 뒤엎든지 게임판에서 뒤엎어지든지. 우사인 볼트의 최고 시속은 44km, 평균 시속은 37km입니다. 우사인 볼트가 30km 제한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전력 질주하면 불법인가요? 라는 질문글이 네이버 지식인에 올라온 적이 있는데요. 이에 경찰청이 공식 답변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해당 법규는 자동차의 위협에서 보호하기 위한 것이며 볼트는 자동차가 아니기에 전속력으로 학교 앞에 질주해도 처벌할 법적 근거는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우사인 볼트는 자신의 경쟁 상대로 치타를 꼽았는데요. 치타의 최고 속도는 130km. 치타가 100m를 달리는데 걸리는 시간은 단 3초. 우사인 볼트의 3배 빠른 속도입니다. 치타 외에도 다른 동물들을 우사인 볼트와 100m 달리기를 비교해보면 코끼리 9.2초, 하마 8초, 곰 6.4초, 토끼 5.6초, 타조 5.2초, 말 5초, 가장 빠른 개인 그레이하운드가 5.1초로 우사인 볼트보다 빠른 속도입니다. 볼트는 애완동물로 치타를 입양하기도 했는데요. 이름은 라이트닝으로 지었고 자신의 별명인 번개, 라이트닝 볼트에서 따왔는데요. 이 치타는 생후 3개월 때 어미에게 버려져 케냐의 야생동물 보호청에서 키우고 있었습니다. 볼트는 케냐 방문 중 야생동물을 보호하자는 의미로 새끼 치타를 입양했으며 볼트가 직접 키우는 것은 아니고 케냐의 동물원에서 사육을 맡아주고 있습니다. 볼트는 또 다른 애완동물로 거북이를 키우고 있는데 거북이 달리기 시합에서 1등을 차지했다고 합니다. 볼트의 딸 이름은 올림피아 라이트닝 볼트입니다. 올해 5월에 모델 출신의 여자친구인 캐시 베넷가이사에서 얻은 딸인데요. 이름만 들어도 육상기를 뒤흔들 인재라는 말이 있으나 볼트 본인은 자신 아이가 육상선수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아이가 원한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 육상선수가 되었을 때 받을 압박감을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우사인 볼트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은 치킨 너겟인데요. 베이징 올림픽 때 2,000개가 넘는 너겟을 먹었으며 중국 음식이 입에 맞지 않아 매 끼니마다 치킨 너겟을 먹었다고 합니다. 리오 올림픽 때 3연패를 달성한 후에도 가장 먼저 찾은 음식이 치킨 너겟이었고 당시 호텔에 묵으면서 가장 먼저 요청한 것도 치킨 너겟을 양껏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가장 좋아하는 치킨 너겟은 맥도날드의 맥너겟이며 2014년 부상을 입고 선수 생활을 오래 하기 위해 치킨 너겟을 끊고 채식 위주의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치킨 너겟을 외면하고 채소로 먹어야 하는 게 내게 가장 힘든 일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우사인 볼트의 별명은 라이트닝 볼트. 볼트의 트레이드 마크인 세리머니 또한 번개만큼 빠르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IOC 위원장인 자크 로겐은 볼트의 쇼맨십에 대해서 자신을 너무 과시한다, 다른 선수들을 존중하는 마음이 부족하다 라고 말하기도 했는데 이에 대해서 볼트는 관중들이 즐거워할 수 있도록 연기를 하는 것이 나의 일이고 내 직업이다. 그게 바로 나인 만큼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약물을 쓰지 않고 100m 세계 기록을 세운 선수는 오직 우사인 볼트 한 명뿐입니다. 볼트를 제외한 모든 선수가 한 차례 이상 금지 약물 복용으로 징계를 받았고 볼트는 수많은 도핑 테스트를 받았지만 단 한 차례의 약물도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2011 세계선수권 100m 결승에서 볼트는 부정 출발로 실격하는 이변이 있었는데요. 당시 환청이 들려 대기 신호를 출발 총성으로 잘못 들었다. 뛰고 싶어 안달이 난 상태라 가야 한다는 생각밖에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우사인 볼트는 게으른 천재라고 불리기도 하는데요. 평소 식단 관리를 특별히 하지 않았으며 경기 전에 치킨 너겟을 먹거나 낮잠 한숨 자고 세계 신기록을 세웠다고 합니다. 우사인 볼트의 키는 195cm, 15살 때 키가 195cm였으며 단거리 육상에서는 상당한 장신인데요. 보통 100m를 달리는데 44걸음에서 46걸음이 필요하지만 볼트는 41걸음이면 완주가 가능하며 보폭의 길이가 20cm 더 길다고 합니다. 우사인 볼트는 극심한 척추측만증을 가지고 있는데요. 선천적으로 척추측만증을 앓았으며 척추측만증을 이겨내기 위해 재활치료에 많은 시간을 쏟았고 이를 장점으로 승화할 수 있는 방법을 많이 연구했다고 합니다. 육상 은퇴 후에 축구선수에 도전했습니다. 볼트는 원래 축구선수로 운동을 시작했으며 12살 때 육상으로 종목을 바꿨는데요. 맨유의 광팬으로도 알려져 있고 한 인터뷰에서 은퇴한 뒤 맨유의 입단 테스트를 볼 생각이다. 맨유에서 뛰는 것은 언제나 내 큰 꿈이었다. 나는 뛰어난 운동선수이기 때문에 축구선수가 된다면 팀 내에서 가장 빠를 것이며 경기력 또한 좋을 것이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2018년 3월 도르트문트 입단 테스트에 참가했으나 도르트문트 감독은 축구와 육상에서 요구하는 것은 전혀 다르다. 축구선수가 되려면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평가를 내렸고 볼트는 입단에 실패했습니다. 2018년 8월 호주 프로축구에서 데뷔 경기를 가졌습니다. 프리시즌에서 아마추어 팀을 상대로 멀티골을 기록하기도 했으나 기본적인 체력과 축구 실력이 프로 수준과는 거리가 멀다는 평가를 받았고 해당 팀에서 2억 정도의 연봉을 제시했지만 볼트는 35억을 요구하며 최종 계약이 무산되었는데요. 한 선수는 볼트가 무리한 연봉을 요구한 것에 대해서 너는 축구계에서는 무명이라는 비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이후 볼트는 축구선수의 꿈을 접고 사업가로 도전했습니다. 볼트 모빌리티라는 전기차 회사를 만들었고 볼트 나노라는 이름의 2인용 소형 전기차를 출시했으며 운동선수 활동을 하면서 전세계 도시들이 매우 혼잡하다는 걸 느꼈다. 교통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는 것이 회사의 가장 큰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줄리안 강의 프로필 키는 191cm로 나와있으나 실제 키는 194cm입니다. 큰 키 때문에 작품 섭외가 잘 안 들어오기 때문에 방송용 키는 191cm이고 몸무게는 97kg입니다. 장동민과 김현우의 몸에 줄리안 강의 얼굴이 합성된 사진도 존재하는데 키의 중요성을 알려주는 사진으로 평가받습니다. 참고로 이강수의 키가 192cm입니다. 줄리엔 강의 어깨 넓이는 58cm인데요. 한국 성인 남자의 평균 어깨 넓이는 43cm, 상위 5%는 48cm, 상위 1%는 49cm에 해당하며 어깨 깡패로 알려진 유지태, 지창욱, 비의 어깨 넓이는 50cm, 수영선수 박태환, 김우빈이 54cm입니다. 데니스 강은 줄리엔 강의 친형으로 헤비급 챔피언 우승 경력이 있는 종합격투기 선수입니다. 한국 이름은 강대수. 당신은 자신이 한국인이라고 생각하는가? 라는 질문에 나는 코리안이 아니다. 나는 슈퍼코리안이다. 라고 답했으며 한국 대표로 경기에 출전한 적도 있고 결승전에서 애국가를 들려줄 정도로 한국인의 피가 흐르는 걸 자랑스러워한다고 합니다. 토미강은 줄리엔강 삼형제 중 둘째로 토미강 또한 격투기 선수입니다. 로드FC 대회를 통해 국내에서 데뷔전을 치루었으며 키 190cm, 몸무게 100kg의 거구인데요. 데뷔전에서 2라운드 KO승을 거두었습니다. 줄리엔강의 아버지는 한국인, 어머니는 프랑스인인데요. 프랑스에서 태어나 캐나다에서 자랐고 프랑스와 캐나다 이중국적을 갖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해병대 출신의 부산 사나이이며 키는 180cm라고 합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에서는 아시아 52.5%, 유럽 47.5%가 나왔으며 본가는 진주 강씨라고 합니다.
형 데니스 강의 스파링 파트너로 활동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형들과 함께 격투기 영화를 보며 자랐고 격투기로 오랜 기간 동안 수련해왔는데요. 20년 넘게 UFC를 꾸준히 시청하고 있으며 작은 주짓수 대회에서도 사전 4승을 기록했습니다. 줄렌강 또한 형들을 따라서 격투기 선수가 될 수 있었지만 격투기 선수는 굉장히 고되고 힘든 직업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선택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선수를 뛸 의향이 있냐는 질문에는 파이트 머니만 많으면 나갈 거다라고 답했습니다. 주짓수 이전에는 합기도를 수련했다고 밝혔으며 종합격투기 1세대 파이터인 이재성 관장은 실력이 좋은 정도가 아니라 그냥 프로라고 보면 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줄렌강의 리치는 206cm입니다. 연예계 싸움 순위 이야기가 나오면 줄레인강은 항상 최강자 중 한 명으로 꼽힙니다. UFC 선수인 코리안 좀비 정찬성은 연예계 싸움권 1위는 줄레인강이다. 싸우면 내가 질 거다. 다섯 체급 차이가 난다. 격투기를 배우지 않은 사람이라면 체급 차이가 아무리 많이 나도 상관이 없지만 줄레인강은 선수급 실력이라고 말했습니다. 격투기 선수 유우성은 보통의 프로 선수들도 줄레인강과 스파링을 봤을 때 타격으로만 따지면 줄레인강을 이기기 어렵다고 말할 정도로 타격이 뛰어나다고 합니다. 유우성 본인도 타격으로만 한다면 이기기 힘들다고 밝혔습니다. 줄레인강과 김동현은 같이 스파링 상대로 연습을 할 정도로 절친한 사이인데요. 김동현 또한 줄레인강의 격투기 실력에 대해서 격투기 실력이 뛰어난 정도가 아니라 그냥 프로파이터다. 긴 리치와 파워, 스피드까지 겸비했다고 말했고 줄레인강과 싸우면 이기냐는 질문에는 저는 세계에서 노는 몸인데 저한테는 안 되죠. 당연한 거 아니에요? 라고 답했습니다. 줄레인강 본인에게 김동현, 정찬성과 붙으면 이길 수 있냐라는 질문에는 절대 이길 수 없다. 이들은 아예 레벨이 다른 선수라고 답했습니다. 줄레인강이 만약 시합을 뛴다면 라이트 헤비급으로 뛰어야 한다고 합니다. 줄레인강은 마동석을 연예인 싸움 1위로 뽑았으며 2위 이재윤, 3위 윤영빈, 4위 김종국, 5위는 강호동을 뽑았습니다. 가장 친한 연예인으로는 함께 운동했던 김종국을 꼽았는데요. 본인 스스로 헬스 중독이라고 말할 정도로 헬스를 좋아하며 수영, 농구, 축구, 주짓수, 무에타이 등 어렸을 때부터 다양한 운동을 해왔습니다. TV로 보는 건 격투기만 본다. 정찬성 선수를 좋아한다고 밝혔으며 골프는 관심이 없다. 공이 너무 작아서 짜증난다고 말했습니다. 체육관에 적혀있는 줄레인강의 하루 운동량은 웜업 버피를 100개씩 시우 스쿼트 124kg, 밀리터리 프레스 70kg, 데드리프트 180kg입니다. 운동을 해야 한다는 마음보다는 즐기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중요하다. 그래야 꾸준히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피팅스데이 올스타 클래식에 참가해 클래식 모델 1위와 인기상을 수상했습니다. 원래 피팅스데이 쪽으로는 전혀 관심이 없었지만 내가 어느 위치까지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으로 도전해봤다고 하는데요. 5주 동안 정말 열심히 노력했으며 황철순 선수에게 식단과 운동 방법을 배웠다고 합니다. 2014년 9월 대낮에 속옷 차림으로 거리를 활보하다 순찰 중이던 경찰에 체포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술을 마시고 실수한 해프닝으로 전날 지인들과의 술자리에서 과음을 해서 벌어진 일이었으며 평소 맥주 한 잔도 잘 못 마실 정도로 주량이 약하다고 합니다. 이때 술에 취한 상태로 쓰레기를 줍고 편의점 의자 정리라고 다녀 정리행강, 의자 정리의 신, 의자왕 등의 별명이 붙었습니다. 평소 결벽증이 있어 정리하는 것을 좋아한다고 합니다. 옷차림이 화제가 된 덕분에 그리스 신화와 관련된 핸드폰 게임의 모델로 발탁되기도 했고 주사로 광고를 찍게 된 전무후무한 사례입니다. 줄레인강은 캐나다에서 대학을 졸업한 후 평범한 회사원 생활을 하고 있었으나 한국에서 패션 모델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아버지와 처음 찜질방에 갔을 때 찜질방에서 주는 옷을 입은 채로 욕탕에 들어간 일이 있었으며 한국에 처음 왔을 때 여름에 조깅을 했다. 캐나다에서 하던 것처럼 티셔츠를 벗고 강남대로를 뛰어다녔다고 합니다. 줄레인강은 어렸을 때 혼혈이라서 따돌림을 당했는데요. 항상 자신감이 부족했었다고 합니다. 어렸을 때 많은 차별대우를 겪었다. 많은 혼혈아들이 살아가는데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돕고 싶고 희망이 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39살의 나이에 가짜 사나이 이기에 지원한 이유에 대해서는 정신력으로 극복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 그리고 사람들한테 동기부여를 주고 싶다고 밝혔으며 패배는 마음가짐이란 말이 있다. 패배라는 두려움을 현실로 받아들이지만 않는다면 그 누구도 인생에서 질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애플의 CEO 스티브 잡스의 연봉은 1달러였습니다. 잡스 외에도 페이스북의 마크 저커버그, 테슬라의 앨런 머스크, 구글의 래리 페이지 또한 연봉이 1달러입니다. 미국에서 연봉 1달러는 CEO의 결연한 의지를 보여줄 때 사용되는 수단으로 성과금이나 퇴직금, 주식 보상은 제외된 연봉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또한 연봉 1달러를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2011년 당시 잡스의 재산은 83억 달러, 한화 약 9조 5천억, 미국 부자 순위 34위, 세계 부자 순위 110위였습니다. 9조 5천억의 가치는 빅맥 세트 16억 개, 뿌링크 5억 5천 마리, 순대국밥 15억 8천 그릇, 람보르기니 아벤타도르 13,820대, 100년 동안 매일 2억 6천만 원을 쓸 수 있는 돈입니다.
애플 1 컴퓨터의 가격은 666.66달러입니다. 6이 3번 반복되는 숫자는 흔히 악마의 숫자라고 하는데 잡스와 워즈니악은 단순히 동일한 숫자 3개가 반복되는 형태가 멋져서 666.66달러로 정했습니다. 스티브 잡스 코스프레를 하려면 4가지가 필요합니다. 회색 뉴발란스 운동화, 리바이스 청바지, 검은색 터틀넥, 독일 르노의 클래식 런던 안경, 그리고 So, I got one more thing. 사실 검은색 터틀넥은 일본의 유명 패션 디자이너인 미야케 이세이에게 의뢰하여 만든 애플 직원용 유니폼입니다. 하지만 직원들의 굳구 반대로 이 유니폼은 사용되지 못했고 견본으로 받은 백벌의 옷을 반품하거나 버릴 수 없어 잡스 본인의 집 옷장에 쌓아뒀다가 매일 입게 되었다고 합니다. 참고로 페이스북의 CEO인 마크 저커버그 또한 회색 티셔츠만 있습니다. 마크 저커버그는 매일 같은 옷을 입는 이유에 대해서 저는 최대한 단순하게 살려고 노력합니다. 가능한 한 다른 모든 의사결정을 최소화하고 페이스북을 위한 일에만 집중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여러 심리학 학설들은 사소한 의사결정들, 무슨 옷을 입을지, 무슨 음식을 먹느냐 선택하는 것들도 피로가 쌓이게 하고 에너지를 소모시킨다고 밝혔습니다. 1983년 잡스는 한국을 방문해 삼성 이병철 회장과 만남을 가졌습니다. 이병철 회장은 잡스를 만난 후 굉장히 훌륭한 기술을 가진 젊은이라고 평가했고 잡스는 당시에 삼성전자의 매장에 매킨토시를 전시할 것을 제안했지만 당시 삼성은 PC보다는 반도체에 더 관심이 있던 상황이라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잡스는 원래 아이맥의 이름을 맥맨으로 지으려고 했습니다. 현재 애플의 부사장인 필 쉴러가 추천한 이름으로 아이팟은 팟맨, 아이튠즈는 튠즈맨, 아이폰은 폰맨, 아이패드는 패드맨이 될 뻔했습니다. 잡스는 왼손잡이입니다. 다만 수기는 오른손으로 썼고 잡스의 대표적인 이미지인 손으로 턱을 쥐고 있는 사진도 잘 보면 왼손을 쓰고 있습니다. 잡스는 평소 애플이란 단어를 무척 좋아했습니다. 애플 로고를 디자인한 롭 야노프에 따르면 잡스는 사과를 완벽한 과일이라고 생각했고 애플이 완벽한 회사가 되길 원했다고 합니다. 워즈니악은 애플 이름의 유래에 대해서 사과 농장을 다녀오던 잡스가 애플이라는 이름을 떠올려 애플의 회사 이름으로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애플이라는 이름은 생기 있으면서 위협적인 느낌이 없었고 컴퓨터의 강한 느낌을 누그러뜨려 주었다. 잡스는 과일과 채소, 견과류만 먹는 채식주의자였습니다. 때로는 몇 주 동안 당근이나 사과만 먹는 다이어트를 했으며 함께 일했던 동료들은 잡스의 얼굴이 설광빛을 띄었다고 합니다. 영화 잡스에서 잡스 역을 맡은 애슈턴 커처는 잡스의 채식 방식을 따라했다가 응급실에 실려가기도 했습니다. 잡스의 고등학교 시절 최종 학점은 4점 만점에 2.65입니다. 어렸을 때 잡스는 부모 속을 많이 태우는 아이였고 아버지 폴의 말에 따르면 그렇게까지 천재성은 안 보였다고 합니다. 애플의 가장 유명한 슬로건은 Think Different입니다. 잡스는 장애인 주차구역에 자주 주차를 하곤 했는데 이에 애플 직원들은 잡스의 차에 Park Different라 써진 쪽지를 붙여놓는 것으로 대응했습니다. 잡스는 번호판과 차의 디자인이 어울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번호판 없이 벤츠를 타고 다녔습니다. 캘리포니아주는 신차 구입 후 6개월 동안은 번호판을 부착하지 않아도 된다는 법률이 있었고 잡스는 6개월마다 차를 바꿔 타는 방식을 이용했습니다. 경제 전문지 포춘은 스티브 잡스를 실리콘밸리의 대표적인 에고매니아 중 한 명이라 꼽았습니다. 또라이 제로 조직이라는 책에 따르면 같이 일하기에는 괴로운 상사였다고 이야기되고 성격과 인성적인 부분에서는 부정적으로 평가받는 경우가 큽니다. 잡스는 개발자보다는 사업가로 평가받습니다. 공동 창업자인 워즈니악의 엔지니어로서 제품 제작을 맡았고 잡스는 마케팅과 영업 부분에서 활동했습니다. 때문에 문명 5에서 위인으로 등장하는 잡스는 위대한 기술자가 아니고 위대한 상인으로 등장합니다. 잡스의 친구인 오라클 대표 래리 앨리스는 엔지니어의 마인드와 아티스트의 감성을 겸한 사람이라고 평했습니다. 잡스의 경영 철학은 선불교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오토가 고분이라는 일본인 승려 밑에서 수행을 한 적이 있으며 선불교의 큰 매력을 느꼈던 잡스는 스님이 되려고 마음까지 먹었지만 오토가 스님은 잡스에게 일본에 가는 대신 캘리포니아에 남아 미래를 바꿀 큰 일을 하라고 조언했습니다. 잡스가 집중과 단순함을 강조한 것은 선불교의 영향 때문인데 애플 제품의 디자인이 갖는 단순함, 단순함은 선의 세상이고 잡스는 한 인터뷰에서 단순함은 복잡함보다 어려울 수 있다. 단순해지기 위해서는 생각을 정리해야 하고 그 경지에 이르면 산도 옮길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단순한 디자인, 본질을 꿰뚫는 파격, 직관의 힘이 구현된 것이 바로 아이폰입니다. 완벽이란 더 이상 무언가를 보탤 것이 없는 상태가 아니고 더 이상 무언가를 뺄 것이 없는 상태이다.
프레젠테이션의 귀재, 미국 비즈니스계의 가장 뛰어난 연설가 중 한 명으로 평가받습니다. 1세대 아이폰을 공개한 프레젠테이션은 IT 업계 역사에 영원히 기록될 전설적인 사건이며, 스탠퍼드 대학 연설은 유튜브 조회수 3천만을 넘어설 만큼 명연설 중에 하나로 꼽힙니다. 빌 게이츠는 잡스에 프레젠테이션을 비디오로 녹화해서 지켜봤을 정도로 프레젠테이션 능력을 부러워했다고 합니다. 디자인은 단순히 어떻게 보이고 어떻게 느껴지느냐가 아니다. 디자인은 어떻게 작동하느냐이다. 창의성이란 단지 어떤 것들을 서로 잇는 것일 뿐이다. 훌륭한 아티스트는 베끼고 위대한 아티스트는 훔친다.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믿을 만큼 미친 사람들이 결국 세상을 바꾸는 사람들이다.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여러분이 하는 일을 사랑하는 것이다. 2011년 대구 광역시에 거주하는 한 20대 남성은 이브라이 모비치라는 이름으로 개명 신청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남성은 질라탄의 광팬이었다고 하는데요. 재판부는 개명을 허가할 만한 이유가 인정되면 원칙적으로 개명을 허가해야 하나 주변 사람들에게 국적에 대한 혼란을 줄 수 있고 누가 들어도 외국인이라고 착각할 만한 이름이기 때문에 개명을 허가할 수 없다며 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구글의 배우 신현준을 검색하면 질라탄이 연간 검색어 1위로 뜰 만큼 신현준은 질라탄 닮은 걸로 유명합니다. 2018 러시아 월드컵 조추첨에서 우리나라가 스웨덴과 한조가 되자 한 네티즌은 스웨덴 파일법이라며 대표팀에 신현준을 넣으면 스웨덴 선수들이 질라탄인 줄 알고 패스를 해준다는 방법을 제시했고, 신현준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국민이 원한다면 대표팀에 들어가겠습니다. 머리에 다시 길러야 하는 건가 라는 글을 올렸으며, 참고로 질라탄은 신현준의 인스타그램에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질라탄은 아크로바틱한 골을 넣는 것으로 유명하며 해외에서는 질라탄의 발차기 방식을 태권도킥이라고 부릅니다. 질라탄은 어렸을 때부터 태권도를 배웠고 실제 태권도 유단자이기도 한데요. 17살 때 태권도 검은띠를 땄으며 이탈리아 태권도 대표팀으로부터 명예 검은띠를 증정받기도 했습니다. 메뉴 이적 당시 질라탄의 가방에는 한글로 태권도라고 적힌 글씨가 새겨진 가방이 발견되기도 했는데, 질라탄은 축구를 안 했다면 태권도 선수가 되었을 것이라고 말했을 만큼 태권도에 대한 애정이 높으며 축구와 태권도를 동시에 시작 진로를 고민한 적이 있다. 진심으로 축구를 그만두고 태권도 선수가 될 생각까지 했다. 태권도는 축구와는 달리 혼자서 할 수 있어서 좋았다고 합니다. 질라탄은 축구 역사상 세 번째로 빠른 골을 기록한 선수입니다. 2012년 파리 생제르맹이 있을 당시 프리킥에서 기록한 골이며, 당시 측정된 슛의 속도는 180km인데요. 축구 역사상 가장 빠른 슛은 211km, 두 번째는 182km입니다. 질라탄은 AC 밀란에 있을 때 같은 팀 동료 오구치 우니와 시비가 붙어 거친 몸싸움을 한 적이 있습니다. 질라탄 195cm 95kg, 오니우 196cm 95kg. 두 거구들의 싸움을 목격한 팀원들은 분위기가 굉장히 험악했다, 뼈가 부러지는 소리들이 났다, 피를로는 마피아 쇼다운 수준이었고 영화 하이랜더의 한 장면이었다고 말했고, 질라탄은 본인의 자서전에서 오니우와 나는 서로 거의 죽일 뻔했다, 당시 오니우와의 싸움에서 갈비뼈가 부러졌다, 꽤나 두려운 상대였다고 말했으며, 오구치 우니우는 질라탄에게 맞서 싸운 거의 유일한 선수이자 최초로 상처를 입힌 선수라고 합니다. 발로텔리는 질라탄에게 크게 맞을 뻔한 적이 있습니다. 인터밀란 시절에 발로텔리는 질라탄을 놀리고 시비를 걸었다가 질라탄이 매우 화가 나자 화장실에 들어가 문을 잠그고 숨었다고 하는데요. 질라탄은 화장실 문짝을 부셔버렸으며 이후 발로텔리를 패려고 했으나 겁에 질린 사슴 같은 눈망울에 마음이 약해져 참았다고 합니다. 질라탄은 거침없는 입담과 특유의 3인칭 화법으로 수많은 어록을 남겼습니다. 여자친구에게 약혼 선물로 무엇을 주었냐는 기자의 질문에 아무것도 주지 않았다. 그녀는 이미 질라탄을 가졌기 때문이다. 당신의 축구 스타일은 스웨덴 스타일인가요? 유고슬라비아 스타일인가요? 라는 질문에 질라탄 스타일이라고 답했고, 과거와 같이 빛나는 모습이 보고 싶다는 질문에는 나는 24시간 빛난다고 답했으며, 질라탄 본인의 드리블에 대해서는 처음에 내가 왼쪽으로 움직이니까 상대도 왼쪽으로 움직이더라. 오른쪽으로 움직이니까 상대도 오른쪽으로 움직였다. 그런데 내가 다시 왼쪽으로 움직이니까 핫도그를 사러 갔는지 보이지가 않더라. 본인의 트위터에 베스트 11을 뽑아 사진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골키퍼부터 공격수까지 11명 모두 질라탄이었으며, 이제 감독을 뽑을 일만 남았다. 그 감독이 질라탄일 수도 있다고 말했고, 질라탄은 과거에 나는 11개의 포지션을 모두 소화할 수 있다, 왜냐하면 좋은 선수는 어디서나 뛸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한 적도 있습니다. 질라탄은 세계 최고의 축구선수로 메시를 꼽았으며, 메시는 마치 게임 캐릭터와 같다, 메시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축구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는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질라탄은 크리스티아누 호날두를 부를 때 호날두를 붙이지 않고 크리스티아누라고 부르는데, 질라탄에게 호나우두는 오직 브라질의 호나우두 한 명뿐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는데요. 질라탄의 어릴 적 우상이 호나우두입니다.
해외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질라탄의 분실된 지갑을 발견했다는 제목과 함께 사진 한 장이 올라왔습니다. 공개된 사진에는 질라탄의 이름이 적힌 블랙카드 5장의 카드가 담겨있었고 부의 상징이자 꿈의 카드라 불리는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블랙카드도 포함되어 있었는데요. 전세계 인구의 0.01%의 슈퍼리치들만 발급받을 수 있는 카드이자 연간 2억 5천만원을 지출해야 하며 연회비가 300만원이라고 합니다. 엔초 페라리의 오너이자 자동차 매니아입니다. 유벤투스 이적 당시 이적 조건 중에 하나가 엔초 페라리를 제공받는 것이었고 엔초 페라리의 가격은 30억 정도입니다. 질라탄은 다양한 슈퍼카를 보유하고 있으며 포르쉐 터보를 시속 325km로 운전한 적이 있다고 말했는데 뒤에 경찰차들이 쫓아오고 있었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24억원짜리 미승인 슈퍼카 한정판 페라리를 운전하다 적발되어 벌금을 물기도 했습니다. 최근 코로나 양성 판정을 받고 완치했습니다. 질라탄은 올해 초 코로나 확산 방지 사업을 위해 2억 원을 기부했는데 기부 당시 바이러스가 질라탄에게 오지 않으면 질라탄이 바이러스에게 가겠다고 말했으며 9월에 양성 판정을 받은 후에는 감히 나에게 도전할 용기가 있다니 바보 같은 생각이다. 이 동물은 길들여질 수 없다고 말했고 질라탄은 과거에 사자는 인간처럼 회복하지 않는다 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완치 판정을 받은 후에는 바이러스는 나에게 도전했고 나는 승리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질라탄이 아니다. 그러니 바이러스에 도전하지 마라.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항상 마스크를 착용하라. 그렇게 한다면 당신은 승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2008년 스칼렛은 유명 터크쇼의 신작 영화 홍보차 출연했습니다. 해당 방송에서 그녀는 동료 배우 사무엘 잭슨이 나에게 감기를 옮겼다. 내가 걸린 감기는 유명인들을 거친 감기라 값어치가 있다. 라미 위태 섞인 농담을 했죠. 그러자 사회자는 그녀에게 당신이 쿠폰 휴지를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단체에 기부하는 건 어때요? 라며 파격적인 제안을 했는데 흔쾌히 수락했습니다. 그 후 스칼렛의 콧물과 립스틱이 묻은 휴지가 비닐에 담겨 사인과 함께 경매 사이트에 올라왔고 한화 700만원에 달하는 거액에 낙찰됐다고 합니다. 이 금액은 모두 기부했다고 하죠. 스칼렛은 2008년 구호단체 기부금을 모으기 위해 경매 사이트에 20분 데이트권을 경매로 걸었는데 영국의 한 남자가 한화로 약 4,800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시원하게 지불해 낙찰됐다고 합니다. 스칼렛은 할리우드에서 상당히 허스키한 목소리로 유명합니다. 그녀 특유의 목소리는 스칼렛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트레이드마크가 됐지만 어릴 땐 많은 광고 오디션에서 예쁘장한 금발의 아이가 입만 열면 걸걸한 목소리가 나온다며 가는 곳마다 너 감기 걸렸니? 라는 말과 함께 탈락을 시켰다고 하죠. 당시 어린 스칼렛은 번번이 오디션에 떨어져 큰 좌절을 맛보게 됩니다. 그 후 어머니의 권유로 영화계에 발을 들였고 그녀의 독특한 목소리는 오히려 강점이 되어 호의적인 반응과 함께 마침내 오디션에 합격하게 됩니다. 스칼렛은 선 넘는 과도한 관심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SNS도 일절하지 않는 그녀는 비교적 이른 나이에 일찍 스타덤에 올라 늘 모든 매체에 자신의 사진이 실리며 일거수일투족 항상 세간의 관심을 받는 생활이 힘들었다고 하죠. 사람들은 우리가 널 스타로 만들어줬으니 너에 대한 모든 걸 알 권리가 있어 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 사적인 영역까지 침범하는 건 옳지 않다고 생각해. 스칼렛은 자신과 마찬가지로 파파라치에게 위협을 받은 다른 스타들과 연합해 연예인 보호법을 만들어달라고 청원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이 청원은 당시 캘리포니아 주지사였던 아놀드 슈왈제네거가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하죠. 스칼렛 잉그리드 조헨슨. 그녀의 이름은 스웨덴계 성이지만 미국인이기 때문에 외래어 표기법에 맞게 미국 영어식 발음을 딴 스칼렛 조헨슨을 사용하며 그녀 본인도 이렇게 발음한다고 합니다. 국내에선 처음 그녀가 소개될 당시 스칼렛 요한슨으로 소개되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 이름이 굳혀진 거라고 하죠. 참고로 스칼렛은 요한슨이라고 불러도 상관없다고 말했습니다. 스칼렛은 할리우드 최고의 배우답게 수식어 또한 엄청납니다. 마릴린 먼로의 재림, 퇴폐미의 절정, 섹시 아이콘, 가장 아름다운 금발 여배우, 미국 3대 남성 잡지, GQ가 선정한 2010년 최고의 매력녀, 에스콰이어가 선정한 2006, 2013년 현존하는 가장 섹시한 여성, 스칼렛 조헨슨. 스칼렛은 할리우드에서 최상위 개런티를 받는 배우에 속합니다. 2016년에 그녀는 역대 최고 수익을 올린 여배우로 선정됐는데 당시 총 수입은 30억 달러였으며 탑10의 이름을 올린 여배우 중 가장 어린 나이였다고 합니다. 이후 그녀는 2018년에서 2019년까지 한화로 약 674억 원의 수익을 올리며 2019년 또다시 할리우드에서 가장 많은 수익을 올린 여배우로 선정됩니다. 스칼렛은 2021년 6월 기준 할리우드 흥행 누적 랭킹 3위, 여성 흥행 랭킹 1위를 기록하며 여전히 최고의 자리를 지키고 있죠. 스칼렛은 AI와 사랑에 빠진다는 독특한 컨셉으로 주목을 받았던 호아킨 피닉스 주연의 영화 그녀에서 AI 역할을 맡아 오직 목소리 연기만으로 여우 주연상을 수상했습니다. 그녀는 목소리만으로 최고의 존재감을 드러냈다. 그녀의 목소리만으로 이미 가치 있는 영화. 2016년 스칼렛은 프랑스 파리에 팝콘 전문점 여미팝을 오픈했습니다. 그녀의 엄청난 영향으로 인해 팝콘 체인 사업은 시작부터 큰 주목을 받았죠. 스칼렛은 당시 한 매체를 통해 팝콘은 내 가족들이 좋아하는 간식이다. 내가 가장 좋아하는 간식 팝콘을 파리에서 소개하는 게 꿈이었다. 라고 말했습니다.
스칼렛은 내년 초 자신의 이름을 건 뷰티 브랜드를 런칭한다고 합니다. 자신의 아이덴티티를 살린 브랜드를 만들기 위해 로레알, 돌체앤가바나 등 세계적인 회사와 광고 모델 계약도 끊었다고 하죠. 이 브랜드는 미국의 패션 사업가 케이트 포스터와 함께 공동 설립한다고 합니다. 동업자 케이트 포스터는 스칼렛과 함께 하게 된 이유에 대해 스칼렛과 2년 전 처음 만나 이야기하던 중 뷰티 사업에 대한 비전을 들었고 서로 뜻이 잘 맞는다고 생각해 함께 하게 됐다고 말했죠. 스칼렛은 과거 어머니가 10대 초반에 화장하는 법과 옷 입는 법을 가르쳐 주셨다. 그때부터 아름다움에 대한 감각에 눈을 떴다 라고 인터뷰에서 말한 적이 있습니다. 스칼렛은 최민식의 첫 해외 영화 루시에서 함께 연기 호흡을 마쳤는데요. 최민식은 스칼렛에 대해 그녀를 처음 봤을 때 정말 배우 같다는 느낌을 받았다. 비주얼만으로 승부하는 그런 배우가 아니라 아주 프로페셔널하고 털털한 모습이었다. 촬영이 시작되면 완전히 몰입해 전혀 다른 사람이 됐다 라고 말했습니다. 스칼렛은 신비한 동물 사전으로 유명한 배우 에디 레드메인과 함께 영화를 찍을 때 자신이 봤던 영화에 대해 에디와 자주 이야기를 했는데 대부분 에디가 안 본 영화들이었다고 합니다. 에디는 대충 아는 척 넘어가려했지만 금방 걸렸다고 하죠. 그 후 에디는 스칼렛이 스태퍼들과 함께 만든 에디가 꼭 봐야 하는 영화 리스트를 선물받게 됩니다. 에디는 그 리스트에 있는 영화를 정성스레 봤다고 하죠. 스칼렛은 배우뿐만 아니라 감독직에도 큰 꿈을 품고 있습니다. 옴니버스 영화에서 단편 영화 감독을 맡은 적이 있으며 올해 7월 7일 개봉하는 마블 영화 블랙 위도우의 제작자이자 주연 배우로 참여했습니다. 최근 디즈니 테마파크 놀이기구 영화화 프로젝트 중 타워 오브 테러를 소재로 한 영화 제작에 나선다는 소식이 전해졌죠. 오는 7월 7일 5시에 개봉하는 스칼렛 주연 영화 블랙 위도우는 캡틴 아메리카, 어벤져스 사이의 이야기를 그린다고 합니다. 전 세계 동시 개봉 예정이며 화려한 액션과 숨겨진 스토리로 최근 해외 첫 시사 후 세계 언론 매체들의 엄청난 호평 세례가 이어지고 있어 전 세계 팬들의 기대감을 높이고 있죠. 스칼렛의 블랙 위도우 캐스팅 전 할리우드 유명 배우 안젤리나 졸리, 나탈리 포트만, 제시카 비일 등이 블랙 위도우 후보에 올랐었다고 합니다. 비하인드 스토리로 아이언맨 1을 정말 재밌게 봤던 스칼렛은 배역에 대한 강한 열망을 보여주기 위해 블랙 위도우 캐스팅 확정이 나기 전 머리를 블랙 위도우처럼 붉게 염색하고 마블에 찾아가 결국 원하던 배역을 따냈다고 하죠. 그녀는 블랙 위도우 캐스팅 확정을 짓고 몸매가 다 드러나는 전신 코스튬을 입기 위해 좋아하는 음식도 포기해가며 정말 열심히 운동했다고 합니다. 마침내 준비를 끝마친 스칼렛은 블랙 위도우 전신 코스튬을 입게 됐고 자신의 모습에 환호하는 스태프들을 보며 아 이제 됐구나 하며 안심했다고 합니다. 여담으로 스칼렛은 이번 영화에서 할리우드 여성 배우 중 가장 많은 개런티인 2500만 달러를 받았다고 하며 블랙 위도우 흥행이 성공할 경우 3100만 달러까지 받는 런닝 개런티 계약을 맺었다고 합니다. 안젤리나 졸리의 원래 이름은 안젤리나 보이트로 졸리가 미들네임이고 보이트가 성이었으나 2002년 9월에 공식적으로 성을 지었다고 합니다. 졸리는 배우 존 보이트와 마셸린 버트란드 사이에서 1남 1녀 중 둘째로 태어났다고 합니다. 그녀의 집안은 배우 집안으로 친오빠 제임스 앱은 역시 배우이자 영화 제작자로 활동하고 있다고 해요. 졸리의 가정환경은 매우 불우해 그녀가 한 살이 되던 해 아버지 존 보이트가 불륜을 저질러 이혼을 했다고 합니다. 그 후 그가 경제적 지원을 완전히 끊어버렸기에 어머니가 배우라는 직업을 포기하고 자식을 책임지기 위해 악착같이 돈을 벌기 시작했다고 해요. 허나 안타깝게도 지독한 가난에서 벗어날 수는 없었고 그녀는 불안정한 가정환경의 영향으로 어릴 때 사람들과 접촉하는 걸 극도로 싫어했다고 하죠. 그녀의 머리색은 원래 아버지를 닮아 금발이었지만 어머니가 그녀를 볼 때마다 증오하는 전 남편이 떠올라 4살 때 갈색으로 염색시켰다고 합니다. 다행히 졸리도 갈색이 마음에 들어 그 후로 지금까지 쭉 유지하고 있다고 하죠. 이후 졸리는 배우였던 어머니를 따라 자주 영화를 보러 다니며 자연스럽게 연기에 흥미를 가지게 돼 배우란 꿈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렇게 그녀는 연기를 배우며 오디션도 보고 영화에 단역으로 출연도 했지만 7살 무렵 데뷔작인 영화 라스베가스의 도박사들에 어머니와 함께 출연했을 때 아버지와 그의 불륜녀 스테이시 피크레인과 함께 연기를 하게 되면서 엄청난 혼란과 좌절에 빠져 살게 됐다고 해요. 그 후 시간이 흘러 고등학교를 부유한 집안의 자녀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 진학하게 돼 어려운 집안 형편과 안경 및 교정기를 착용한 외모로 놀림을 받아 소외감을 느끼며 자존감이 완전히 무너져버렸다고 합니다. 그 후 그녀는 방탕한 생활에 빠져 우울증에 시달리게 됐고 항상 칼을 가지고 다니며 살아있다는 감정을 느끼기 위해 자해를 하게 됐다고 해요. 이후 20살엔 마약에까지 손을 대며 어긋나고 피폐한 삶을 살았다고 하죠. 안젤리나 졸리는 현재까지 유니세프에 개인이 낸 가장 큰 금액을 기부했다고 합니다. 그녀는 약 10년간 자비로 30여 개국의 난민 캠프를 방문해 그들이 국제적 원조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줬고 미국의 난민을 위한 법을 지정하기 위해 열정적으로 운동을 펼쳤다고 해요. 그렇게 그녀는 국제적 봉사활동의 공로를 인정받아 많은 국제인권상과 함께 유엔 국제시민상을 최초로 수상한 사람이 됐고 캄보디아와 유럽에서 시민권을 부여받아 자신의 고향 미국을 포함한 3개국의 시민권을 갖게 됐다고 해요. 그녀는 국제적인 선한 영향력으로 2012년에 피플에서 선정한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인물 1위로 꼽혔다고 하죠. 졸리는 유엔이 제정한 세계 벌의 날을 맞아 내셔널 지오그래픽이 진행한 특별한 프로젝트에 참여했다고 합니다. 그녀는 벌을 유인하기 위해 촬영 3일 전부터 샤워를 하지 않았다고 하며 당일날 온몸에 벌을 유인하는 물질 페로몬을 바른 후 실제로 수많은 벌과 함께 뜻깊은 프로젝트를 진행했다고 해요. 그녀는 미국의 토종벌 6종 이상이 멸종위기종에 처해 양봉이 환경농업식량 문제 해결을 위해 꼭 필요했기에 자신의 영향력으로 관심을 모으기 위해 프로젝트에 참여했다고 합니다. 졸리는 2001년에 유엔 난민대사로 임명돼 다양한 나라에서 고아들을 돌보는 봉사활동을 하다가 영화 툼레이더
캐나다에 촬영을 위해 캄보디아에 방문하게 되는데 그곳에서 자신의 인생을 바꾸라이 매덕스를 만나게 됐다고 합니다. 그녀는 매덕스를 만나기 전까진 늘 자신이 부정적이고 어두운 면을 갖고 있어 아이는 절대 키우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다고 해요. 그녀는 고아를 돌보는 활동을 하면서도 아이들과 함께 있는 것에 불편함을 느끼곤 했는데 매덕스가 그녀와 눈을 마주하며 미소를 지은 순간 그녀는 울음이 터졌고 알 수 없는 감정을 느끼며 처음으로 아이를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겠다는 생각과 함께 가족이 되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 후 그녀는 까다로운 캄보디아의 입양 절차를 거쳐 매덕스를 입양하게 된 이후 점차 삶의 안정을 찾게 되면서 심신이 불안정했던 악동의 이미지에서 완전히 벗어나 선한 영향력을 펼치는 인권운동가이자 아이들을 아끼는 좋은 엄마의 이미지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그녀는 매덕스를 포함한 총 3명의 아이를 입양했고 전남편 브래드 피트와 3명의 아이를 더 낳게 돼 현재 6 아이를 키우고 있다고 해요. 그녀는 입양한 아이들을 위해 그 나라 출신의 가정교사를 붙여 아이들이 배우고 싶은 모든 언어를 배울 수 있게 배려해줬다고 합니다. 여담으로 장남 매덕스는 현재 연세대학교에 다니고 있는데 과거에 졸리가 아들을 위해 한국에 방한했을 때 SNS에 졸리를 봤다는 목격담이 올라오며 큰 화제가 됐다고 해요. 졸리는 타이거 JK와 고등학교 동창이라고 합니다. 당시 그녀는 우울증에 빠져있어 늘 혼자 외롭게 다녔는데 어느 날 JK가 차를 타고 하교하던 중 그녀에게 태워줄까? 라고 말을 건네자 졸리는 단번에 거절했다고 해요. 미국은 땅도 굉장히 넓고 대중교통도 좋은 편이 아님에도 말이죠. 현재 안젤리나 졸리는 21세기 가장 유명한 할리우드 스타로 평가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녀가 이룬 놀라운 기록엔 미국인 81%가 아는 유명인,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100인,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셀럽 1위, 할리우드 최고의 개런티를 받는 여자 배우 1위 등이 있다고 하죠. 안젤리나 졸리는 올해 11월 3일 개봉한 마블 영화 이터널스의 테나 역으로 출연했다고 합니다. 해당 영화엔 한국 배우 마동석도 출연했는데 졸리는 예전부터 마동석의 팬이었기에 그와 함께 액션씬을 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너무 기뻤다고 해요. 둘은 처음 만났지만 오래 알고 있던 친구를 다시 만난 듯 금방 친해졌다고 합니다. 졸리는 그동안 슈퍼 히어로 영화 캐스팅을 항상 거절해왔던 걸로 유명한데요. 그녀는 이터널스에 출연을 결심하게 된 이유로 제가 입양한 다양한 국적의 아이들처럼 이터널스가 다양한 인종의 슈퍼 히어로 이야기를 담은 영화라는 점이 좋았어요. 라고 밝히며 이터널스가 슈퍼 히어로를 바라보는 방식을 완전히 바꾸는 영화기에 크지 않은 역할임에도 참여하고 싶었다고 합니다.